여기 있지. 차를 못 찾고 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니 도대체 지금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하 3층 갔다가 지하 2층 갔다가 지하 2층 갔다가 이제는 1층을 싹 돌고 다시 지하 1층으로 내려왔네. 코스코가 서울에 또 하나의 매장을 오픈했습니다. 고척점인데요. 서울에는 코스코 네 번째 매장입니다. 서울 상봉정이 오픈한 지 21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전국 규모로는 18번째 매장입니다. 일단 엄청 넓습니다. 6,300평이라고 하는데요. 저 끝과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기념사진 한방 찍어드려야죠.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구독자님을 만났습니다. 연예인 보는 것 같아요. 네, 많이 보고 있어요. 그거 보고 와서 사요. 아, 그렇죠. 네, 이 동네는 양평점보다는 광명을 많이 선호해요. 저도 양평 다니다가 광명으로 갔는데 이제 여기 생기니까 다 슬리퍼 신고 걸어와서 피자 같은 거 사가거든요. 네, 제가 이거 보라고 괜찮다고 몇 명 동네 사람들한테 이렇게 공유해줬는데 그거 보고 와서 추천해주시는 거 사가라고. 네, 캠핑 갈 때도 저희 그 참고 많이 해요. 감사합니다. 네, 저거 많이 찍어주세요. 네. 제가 5초 해놨거든요. 제가 눌러드릴게요. 아, 네네. 일단 일산에는 없는 제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면세점에서 살라고. 샤넬 향수를 커스코에서 만났습니다. 샤넬 넘버5는 아니지만 면세점 갈 일이 없으시다면 고척점 커스코를 추천드립니다. 35mm가 109,000원이거든요. 인터넷 최저가보다 무조건 쌉니다. 커틀러리 세트 장듀보 명품이죠. 99,900원입니다. 네이비 색깔이나 뭐 화이트 그렇게만 있는데 여기는 네 종으로 색깔별로 있네. 립스틱, 구찌 립스틱. 아니 얘네들이 일산점은 무시하는 거야? 42,990원. 너무 예쁘다. 색깔은 한 가지인 것 같아. 이런 거 분명히 여기서 다 못 팔면은 일산으로 올 거란 말이지. 신기하다. 일산에서 없는 게 다 있네요. 이건 뭐야? 이런 파우더가 있어요. 하늘색, 이런 색. 분칠하는 거예요. 네, 분칠. 가루예요. 아주 고운 가루. 이게 초록색이라고 이렇게 해서 얼굴이 초록색 되는 게 아니에요. 프레쉬가 있는 게 처음 봤네. 브라운 설탕과 스트로베리 시드로 노폐물을 제거해서 거친 피부를 매끄럽게 가꿔준다고 합니다. 백화점이나 해외 직구로 구매했던 슈가페이스 폴리시를 고척동 커스코에서 만납니다. 이거 비싸서 못 쓰는 거잖아요. 프레쉬 거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 비싸서 싸구려 저렴이 버전으로 나온 저렴이 버전으로 나온 거 블랙 슈가로 된 거 15,000원짜리 샀거든요. 돈 많으신 분들 이거 꼭 써보세요. 네, 저희는 돈이 없어가지고. 네. 야매주부. 아이크림도 있다. 여긴 좋다. 아, 우리 일로 올 걸. 몰래 하나씩 딱 훔쳐놔서 계산 몰래 하게. 이런 것도 있어요. 앞으로 여기로 와요. 여기 너무 재밌네요. 볼 게 아주 많네. 일단 분발해야겠는 걸 하고 싶어. 네. 내 생일날 향수도 선물해주고 그러더니 요즘엔 향수. 아빠 나한테 향수 선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옛날에 롤리타 램피크 아빠 하셨거든요. 면세점에. 요즘은 아빠가 해외를 잘 안 나가더라고. 요즘은 생일 선물 없었는지 한 10년 됐죠. 10년 넘었지. 한 고등학교 때만 그렇게 사는 거야. 2,500원. 이게 너무 맛있고 출출할 때 먹기 너무 편해가지고요. 정말 너무 좋아요.
햇반에서 나온 김치 치즈 주먹밥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해드렸죠.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더 맛있게 먹는 법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달걀 하나를 부쳐서 노른자는 익히지 마시고요. 위에 이렇게 얹어놓습니다. 이때 커스코에서 구매한 트러플 오일을 살짝 뿌리면 정말 고급진 맛이 납니다. 트러플 오일이 없으시다고요? 그럼 그냥 드셔야 되겠죠? 하지만 트러플 오일 하나 정도 있으시면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눈에 띄면 하나 구매해 놓으세요. 시나몬 생강 쿠키 오렌지 단맛이 들려있는 스노우 글로 인데 리큐르래. 왜 리큐르라고 그러지? 이런 거 리큐르라고 하는데 리큐르는 약간 단수를 말하는 건데 그냥 일반 진하고 다른 단맛이래요. 그치? 음용 가능한 23K 금가루가 특징. 멋지덩. 아, 센토리 위스키. 응? 센토리 위스키. 그 히비키는 다 나갔나 봐. 그 술을 살라고 오픈런을 했다 그러는데 나갔나 봐. 무슨 술인데? 히비키. 히비키가 뭐야? 일본 술. 엄마가 좋아해서. 아. 사기 어렵다고. 고모가 이게 맛있다고 그랬던가? 그러니까 인문자들이 많이 먹는 카페. 우유를 넣어서 먹는다 그러던가? 네 맞아, 우유. 이게 좀 고급지고 크리미한 커피맛 나는 술이에요. 이게 좀 더 고급스러워. 가격도 이게 더 비싸요. 저는 이게 더 맛있더라고.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지만 내가 유일하게 믿는 백종원 아저씨. 엄청 크다. 엄청 크. 내비가 많이 오다. 무거워. 그러니까 내봉이잖아. 650 그럼. 여기는 클라스가 다르네. 그러니까 여긴 치즈 클라스가 좀 다르다. 이게 미니 사이즈. 미니 불이에요. 아, 이게. 이걸 입문자들이 이걸 먹어보고 아 나는 이거 정말 좋아한다. 그럼 이걸 사시면 돼. 브랜드는 달라요. 컬크랜드 거에서 나와서 더 싼 거예요. 여기 한번 주목해 주실래요? 노르웨이산 고등어가 4마리에 10,000원이 안 됩니다. 아니 이네들이 노르웨이에서부터 헤엄쳐서 코스트코까지 온 거야? 달러도 올랐다는데 등푸른 생선 오메가3가 듬뿍한 고등어 먹어줘야 되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코스코 영상 리뷰를 하면서 어찌나 열심히 코스코에 새로 나온 음식들을 먹어댔는지 야매주부와 저의 딸 그리고 제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도 지금 제 인생의 최고 몸무게를 찍어서 바지가 안 맞는데요. 나 옷 다 버렸어. 66. 전 버리지 않았어요. 저는 다시 입고 말 거예요. 저 이걸 먹고 다시 제 몸무게를 찾아서 입겠습니다. 그러던 중 이런 다이어트 제품을 소개받았습니다. 먹는 김에 다이어트 제품 또 먹어봐야겠죠? 제가 미리 먹어봤습니다. 자, 우리 여자들이 좋아하는 최고의 제품 가지고 왔어요. 다이어트! 이 단어만 들어도 좋지 않습니까? 근데 다이어트 제품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다이어트 제품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사실 건강이 더 나빠질 수도 있고 좋아지면서 예쁘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아 근데 이거 수국으로 하는 다이어트 해보셨나요? 처음 들었어요. 그치? 네, 먹는 수국이 있다는 거를 처음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수국이 여기 그림 보세요. 진짜 이쁜 수국 있잖아요. 산수국. 이렇게 소다만 한 송이가 아니고 아주 나비처럼 생긴 그 산수국이 먹는 수국이랍니다. 근데 이 수국이 우리 얼굴 피부도 좋게 하고 더불어서 다이어트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리세인지 아름다움을 돌려드립니다. 근데 사실 다이어트하면 피부가 나빠지거든. 옛날 무한 도전을 많이 봤었는데 거기서 정준하 아저씨가 살을 너무 많이 단시간에 빼고. 확 빼서 맞아. 약간 그때 논리가 됐었어. 예, 촌놈같이 됐다고 그렇게 장난을 쳤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빠지면은 살이 빠졌더라도
예쁘지가 않으니까. 아, 그렇지. 여자들은 특히 그렇게 빼면은 안 되고. 맞아. 이 리세인지는 제가 체험한 결과는요. 뭐 아직 오랜 기간을 먹지 않고 요거는 12주를 먹어야 된답니다. 그래야지 효과가 나기 시작한다는데 저는 지금 3주, 4주 차. 리세인지가 피부 주름 완화 이런 게 12주 동안 실험한 그런 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볼게요. 자, 눈가 주름하고 육안 평가. 대조군 대비 약 1.12% 감소. 피부 주름 400% 감소. 피부 거칠기 700% 감소. 너무 괜찮네. 피부 탄력 240% 증가. 피부 수분량 215% 증가. 우리 같은 사람들은 평생 다이어트를 하는데 늘 할 적에 걱정이 뭐냐면은 빠지고 나면 주름. 빠졌는데 주름이 생겼어. 빠졌는데 거칠어 피부가. 그러면 또 막 마사지 다녀야 돼. 근데 이거는 체지방도 엄청나게 감소되고 내장지방 면적도 16.91cm 제곱 감소. 그러니까 13.9% 감소. 복부지방도 6.8% 감소. 내장지방 피하지방 15.8, 1.6% 증가. 뭐야. 근데 이제 제가 왜 이거를 이번에 먹었냐면은 제 목표는 늘 60kg를 기준으로 두고 이걸 넘으면 안 된다. 그래서 맨날 58, 57이었다가 어느 날 긴장을 넘으면 딱 60까지 오면 나는 바로 다이어트 시작하거든요. 어느 날 딱 재니까 60.5. 60.5. 내 인생에 처음이에요. 그런데 예, 리센지를 갖다가 딱 오감독이 주길래 오케이 이거 먹어야 돼. 먹어야 돼. 리세린지를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셔야 하는 이유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68.3 체지방 33. 저는 제품을 소개하기 한두 달 전에 직접 제 몸에 테스트를 해봅니다. 저 역시 체중이 많이 불어난 상태라 사실 70kg부터 시작을 했는데 오 빠졌어. 빠졌어. 인바디로 직접 기록한 시점은 69kg입니다. 69.1이래. 그러니까 원래는 70kg로 시작한 거야. 예. 체지방도 쏙 내려갔네. 우와. 내장지방 10에서 9 됐네요. 오 힘들어 저거. 지금 2kg 정도 빠졌어. 좋은 점이 뭐냐면은 내가 다이어트 하고 있구나를 생각 안 해도 돼요. 500g 늘었어. 이거 두꺼워서 그런가 이것이? 옷 벗고 다시 찍어. 어머! 저 배를 보세요. 많이 들어가셨어. 얼굴은 얼굴 살이 빠졌어. 슬림해졌어 진짜로. 많이 슬림해졌어. 그랬는데 이러고 계시나요? 아니요. 그냥 쉰 거야? 숨 쉰 거야? 어디서 구매하냐고요? 더보기란에 들어가시면 야매주부 구독자를 위한 최저가 리세린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희 야매가족 가족은 앞으로도 더 재미있고 알찬 정보를 모아 여러분들을 만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이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제품군을 찾아서 저희가 미리 사용해보고 고민해보고 좋은 제품이라고 판단되면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그 약속 꼭 지킬 거고요. 그 약속을 믿으신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좋아요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차차차차 중요한 걸 하나 빠뜨렸습니다. 제가 코스코에서 우리 큰딸 명품백 하나 사줬는데요. 마저 구경시켜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멋지죠? 마칩니다. You know what's wrong to be with you. I never felt you wanted to. Like all those parties without fun. Like a summer without sun. You know what's wrong.